나빠 보이지 않고 아주 좋게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김아름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 7초. 한 점 뒤져 있는 KB스타즈. 심성영의 슛 짧았습니다. 쏜튼 다가와서 빠르게 잡았고요. 뜁니다. 드리블 한 선수 제쳤습니다. 김아름 잡자마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커리와 쏜튼이 잡자마자 계속 상대 코트로 넘어가는데, 자, 신기성 감독이 지시했던 부분, 커리를 쏜튼이 마크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공은 힘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머리크 커리. 야, 이 선수의 집중력 대단합니다. 농구 할만 나겠어요. 그 누가 막아도 슛은 림을 통과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손끝 스냅이 네. 정말 예술이네요. 이 중심이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득점을 향한 커리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신한은행 선수들, 윤민지 선수도 득점에 가세를 하고 있고요. 네. 슛을 던지지 않고 미루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오늘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자, 커리가 석점 플레이 연속해서 만들어냅니다. 35대 33, 두 점차 앞서 나가는 KB스타즈. 이렇게 되면은 신기성 감독도 일단 쏜튼에게 수비를 맡겼는데 뭐 더 이상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아름의 패스. 유승희. 박주영이 숨어서 던집니다. 9점 성공! 오늘 12득점째 박주영. 35대 35 동점. 오늘 뭐 박지수가 앞에 있어도 개의치 않고 슛을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자꾸 나와주기를 바라겠죠, 박주영 선수. 네. 1분 20초. 정면에 윤미지. 쏜튼 거리를 상대로 버스트업 공부 쳤습니다. 페인트전. 외곽으로 뺍니다. 김아름 다시 한번 들어가다가 빼주는데요. 쏜튼 잽스텝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 네. 이 쏜튼과 커리의 득점력을 지켜보는 것도 오늘 농구 팬들이 즐겁게 농구를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